장식을 해볼까요? 너무 있어 보이는데? 새로운 사랑이 생겨가지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이에요. 드디어 제가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한 두 달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은데 결국 골드 버튼이 제 손으로 왔고요. 지금 짜라란. 저는 이제 골드 버튼과 실버 버튼을 소유한 100만 유튜버입니다. 이거 되게 무겁다.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골드 버튼 중량 몇이냐고. 근데 꽤 되는데요? 근데 아, 그 질문 할 것 같아요.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 왜 지금 동시에 하냐고. 실버 버튼을 신청하는 걸 까먹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히브뜸 채널이 채널명이 바뀌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아, 실버 버튼 신청할까? 하던 게 한 80만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100만을 채운 다음에 동시에 신청을 할까 하다가 진짜 그렇게 됐네요. 유튜브 CEO님께서 이렇게 편지도 써주셨고 명함 아니고요. 아, 골드를 같이 받으니까 얘가 되게 미니미하네요. 오, 약간 액자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거울 아직 못 봐가지고. 아, 예쁘다. 잠깐만 기다려. 많은 분들이 골드 버튼은 골드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와, 어때요? 진짜 크죠? 앞으로 얘 받고 더 열심히 일하는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식을 해볼까요? 너무 있어 보이는데? 너무 있어 보인다. 실버 버튼이랑 골드 버튼을 받은 기념으로 오랜만에 100만을 기념하면서 오랜만에 Q&A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2018년부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운동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운동 영상도 올리고 가끔 웃긴 것도 올리고 좀 다양한 걸 하는 걸 알겠는데 심으뜸이라는 사람과 또 히브뜸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유튜버로서의 그런 개인적인 질문과 종합적인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이름은 심으뜸이고 한글 이름이라서 한문으로만 심이 있고 이제 민증에도 가로치고는 한글로 으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런 거까지. 키 165, 실제로는 164.7인데 제가 반올림해서 165라고 해요. 체중 52에서 53kg. 오늘 아침에 아마 한 53.2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언제나 한 평균 14에서 16, 15라고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는 90년생 말띠예요. 올해 32살입니다.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예요. 5월 23일이고 저는 실제로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자리라서 초딩 때부터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 쌍둥이인데 쌍둥이 자리다? 막 이러면서. MBTI는 ENFJ고 막 이렇게 MBTI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무언가 일을 진행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런 같이 놀 때는 NF들이랑은 좀 더 잘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굉장히 디테일하네, 오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돌도 되지 않아서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아빠 회사 이전으로. 그래서 한 살 때부터 스무 살까지 수원에 계속 살다가 실제로 저희 친정이 지금도 수원에 집이 있고요. 저는 대학교를 동덕여대로 오면서 서울에 계신 할머니네 집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작은 엄마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동탄에서도 잠깐 살았었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3녀 중에 둘째예요. 차녀. 근데 저랑 동생이랑 쌍둥이예요. 언니랑은 한 살 차이, 동생이랑은 1분 차이인데 세자매가 모두 다 친하고 집에서는 제가 아들 역할도 하고 둘째이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이렇게 좀 서포트해주고 받쳐주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다양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제 회사 사무실에서 찍고 있는데 이 사무실의 위치가 서울대 입구고 제가 운동을 다니는 곳도 서울대 그리고 거주하는 곳은 상도동이 있고 근데 상도동은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막 돌아다니진 않아요.
근데 서울대랑 청담동 일대는 제가 좀 걸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기도 해서 장점? 밝다. 단점? 너무 밝다. 굳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추려보자면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조심성이 없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엉덩이는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가 좀 있는 편. 엉덩이가 납작한 편. 두 부류 중에서는 엉덩이가 살이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솔직히 진짜 팁이 있으면 제가 컨텐츠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2014년, 15년? 그때쯤부터 그냥 꾸준히 거울로 비춰졌을 때 내 몸이 가장 예쁜 라인을 찾아서 그냥 찍은 그것뿐인데 제 눈바디를 보면 정말 너무 정직해요. 핸드폰을 들고 그냥 이러고 찍거나 옆으로 찍거나 가끔 이렇게 디테일을 찍는 것들에 대해서도 포즈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허리 비트는 그 유연성이 좋으면 잘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골반 엉덩이는 뒤에 있는데 내 몸이 이만큼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돌 줄 알아야 돼요.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 제가 이만큼 돌아가거든요. 이 정도 유연성이 필요한 게 디테일을 찍을 때 중요한 거고 콤플렉스? 우리 버금이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몸에서 마음에 드는 곳이 없는 곳을 찾으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이 너무 좋아요. 일단 저는 컨디션이 떨어지면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고요. 감기 걸리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일단은 쉬는 쪽을 선택해요. 거기서 운동을 하는 때는 어떤 때냐면 감기가 정말 초기거나 감기가 정말 나아지고 있어서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컨디션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 확신이 들 때 운동을 합니다. 헬스랑 필라테스? 나 둘 다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제 그 사고 후유증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필라테스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내 건강만을 위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필라테스를 선택할 것 같아요. 헬스는 다음 생에 할게요. 고3 때 체육 선생님이 스카우트 제의를 해서 완전 좋아하면서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고3 때 운동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 인생이 시작된 거죠. 심으뜸의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 운동 동작이라고 하면은 뭐 스쿼트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운동 모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신 버금이들도 알겠지만 저는 다 좋아해요. 진짜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헬스도 좋아하고 스트레스도 좋아하고 필라테스 좋아하고 요가 좋아하고 클라이밍 좋아하고 뭐 평생 할 수만 있다면 뭐 클라이밍도 할 수 하고 싶고 테니스도 하고 싶고 골프도 하고 싶고 거의 하루에 모든 주어진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잠은 진짜 잘 자는 편이고 잠을 자는 패턴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고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는 자려고 하는 편이라서 1시에 자면 7시, 2시에 자면 8시 이런 식이고 촬영이 만약에 아침 일찍 있으면 6시나 7시, 6시에 일어나는 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저는 수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4시간, 5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한 29? 그쯤부터는 좀 열심히 6시간을 채워서 자려고 노력하는 날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많아서 4-5시간 자는 날이 여전히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평균 수면 시간을 6시간씩으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조금 더 여유로운 노년? 노후를 보낸다면 저는 11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게 이상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수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레슨을 일반인 레슨을 안 한 지가 한 3년?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하고 결혼하고부터 그 이후로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리스트업하면 진짜 너무 많거든요. 효율을 따져볼게요. 제가 한 명의 사람을 1대1로 레슨을 하는 시간 동안 저는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운동 루틴을 한 개에서 두 개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몇십만 명, 백만 명 이상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적 효율? 그 다음에 결과적인 효율이 있기 때문에 레슨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에너지를 줄 수 있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선택한 거고 하루에 주어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6시간, 18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인 레슨이라는 시간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꼬박꼬박 먹고 촬영 끝나고 목떡볶이랑 좋아하고 주종 가리지 않고
소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옛날에는 막 주량이 어딨어 그냥 계속 먹는 거지 이런 파였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소주 두 병을 기준으로 잡아줘서 이 기준을 잡은 이후로는 크게 취하거나 크게 다음날 힘들거나 하는 날이 없었어요. 맥주를 먹으면은 맥주는 금방 안 취하잖아요. 그래서 맥주 4캔, 5캔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나 오늘은 맥주가 땡긴다, 탄산이 그러면 이제 맥주 마실 때도 있는데 소주나 와인을 되게 좋아해요. 와인은 한 병? 한 병은 되게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꿔바로우를 좋아하고 떡볶이를 좋아하고 치킨을 좋아해요. 이 아이들을 매일 한 꿔바로우 떡볶이 치킨, 꿔바로우 떡볶이 치킨 이 순서로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되게 다양한 꿔바로우랑 떡볶이랑 치킨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종류가 다르면 저한테 다른 메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싫어하는 음식은 크게 없는데 쑥갓 미나리 파 싫어해요. 버금이는 으뜸과 버금이라는 그런 세트의 뜻이에요. 바늘과 실이 있는 것처럼 저는 사전의 의미대로 첫째의 둘째지만 약간 형제 관계로 첫째의 으뜸, 둘째의 버금이라는 생각을 했고 뭐 우선순위의 둘째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대장으로서, 제가 유튜버로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이끌어주고 싶어서 그때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네임 중에 버금이가 있었고 으뜸과 버금은 진짜 세트잖아 하면서 그래서 이 버금이로 채택을 했죠. 다음 콜라보 일정은 제일 가까운 시일에는 내일 계란형을 만나요. 거기까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웃긴 짤, 예능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저랑 콜라보했던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런 채널들을 제가 다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아니요. 저는 배고프면 그냥 제가 먹지 뭔가 참으면서 먹방을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온라인은 확실히 그 교감하는 느낌이 좀 적어서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되도록 오프라인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시기들에 모든 유튜버들이 움직이겠지만 우리 버금이 군단들을 만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랑이 생겨가지고 제가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람 피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제가 처음부터 어떠한 큰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냥 더 많은 그런 예비 버금이들이 유입됐으면 좋겠고 저는 건강함을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고 저로부터 발생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든지 건강함을 조금이라도 이제 동기부여로서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선한 영향력으로서 작용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봤으면 좋겠고 제가 진심으로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대하는 그런 제 약간 선한 마음? 동기를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주 착용하는 데는 룰루레몬인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검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신규 막 브랜드들 콘텐츠가 아니어도 찾아볼 텐데 한 곳을 되게 파는 그런 성향이 간간이 있어요. 일상에 편하게 저한테 녹아들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편이거든요. 메이크업 못해요. 똥손입니다. 그냥 일단은 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심플하면서 가끔은 유니크한 것들도 좋아해서 아이템들이나 그런 옷 한 가지들을 포인트를 줘서 유니크하게 입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거의 안 해요. 화장품 진짜 안 하고 제가 화장품을 사는 빈도 자체도 1년에 한두 번이 될까 말까이고 아직도 결혼한 거에 신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2018년 9월 1일 날 결혼을 했고 스무뜸 결혼, 스무뜸 프로포즈 치면은 일단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결혼 발표와 프로포즈 받은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결혼 만족도는 한 200%? 저는 이상형이 크게 존재하진 않았는데 뻘쭘한 사람 싫어요. 그게 어색한 거 싫어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는 웃긴 사람, 그다음에 좀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보다는 대화가 잘 통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그렇다고 수다쟁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제 기준이 심으뜸, 이렇게 사고뭉치에 정신없고 에너지도 센 이 심으뜸을 담을 그릇이 되는 사람을 저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을 만났고 재밌는 사람이고 말이 잘 통했고 그릇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이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 있는 건 몰라도 강아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베들링턴 테리어 남산이를 키우고 있고 현재 3살이에요. 인생 최종 목표
그냥 지금 같은 꾸준함이 지속됐으면 좋겠거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전했으면 좋겠고 나와 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주변 사람들, 버금이들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굵직하게는 이 최종 목표라는 게 어찌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체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끝나면 그 이상의 뭔가 약간 허무함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저는 죽기 전까지 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면서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습니다. 심으뜸 밝고 긍정적인 사람, 에너지가 좋았던 사람, 사랑해. 버금이들하면 저한테 약간 진심이에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버금이들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인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 줄 테니까 제 품 안에서 좀 근심 걱정은 조금 덜어내고 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본인을 생각하는 그런 기준점 자체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한 그런 풍파가 있을 거고 정말 뭐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내 인생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상황을 너무 확대해석하지도 말고 너무 매몰되지도 말고 조금은 똑똑하게 조금은 이성적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똑똑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저는 그 모습을 먼저 앞장서서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저는 건강하고 약간 씩씩하고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버금이들 사랑해요.